안녕하세요, 전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ML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하기 앞서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UML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동영상을 들었을 때 암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별 UML 모델링 툴에 대해서 모델링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UML이 전반적으로 뭐고, 그 UML의 모델링 기법들은 어떤 게 있고, 각각 기법들의 특징은 뭐다, 이 정도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UML이란 것은 국제표준기구 OMG에서 만든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위한 통합 모델입니다. 그리고 UML은 야콥슨의 유즈케이스 모델인 OSE와 정의 단계, 분석 단계는 럼보의 OMT, 설계 단계는 푸시의 OD와 즉다 객체 지향과 관계 있죠. 객체 지향과 관계 있는 정의 분석 설계에 대한 개념들을 합쳐서 만든 게 UML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자 UML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나, 어떤 모델링 기술들이 있느냐, 기법들이 있느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유즈 케이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한 개밖에 없죠, 유즈 케이스 모델. 그 다음에 정적 모델링과 동적 모델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유즈케이스 모델은 동적 모델링에 포함됩니다. 정적 모델링은 말 그대로 고정된, 스태틱한 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모델링은 주로 상호작용에 관계된 모델링이 모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즈케이스 다이그램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적 모델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즈케이스 다이그램은 크게 구성 요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액터. 그 다음에 유즈케이스 사용 사례. 사용 사례 간의 확장 관계인 익스텐드. 그 다음에 사용 사례의 포함 관계인 인클루드로 표시할 수가 있고 총 4개죠. 그 다음에 익스텐드와 인클루드를 감싸고 있는 이 기호는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넘어갈게요. 클래스 다이그램에서의 구성 요소는 클래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관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그램은 자바 언어와 함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저 클래스 다이그램을 자바 코드로 변환하시오. 자바 코드를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그리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분이 좀 애매한데요. 실선과 화살표는 연관관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양은 집합연관, 속이 까맣게 표시된 것은 복합연관, 즉 집합연관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을 나타냅니다. 집합연관은 두 클래스 간, 두 객체 간 생명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생명 주기가 같습니다. 복합 연관, 컴포지션. 요건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 관계 있을 때는 점선으로 표현한다. 점선 화살표. 그 다음에 상속 일반일 때는 빈 화살표를 실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은 클래스 다이그램을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브젝트 다이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적 모델링 다이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적 다이그램. 그래서 오브젝트 다이그램을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다이그램은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객체, 즉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런타임으로 올리면 객체로 만들어지죠. 그 객체들 간의 관계들을 표현한 것을 오브젝트 다이그램이라고 합니다. 저 객체 간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객체화됐을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그램은 패키지들과 패키지 내부 요소를 표현합니다. 패키지가 뭐라 뭐냐면 공통 클래스들의 집합, 같은 성질을 가진 클래스들의 집합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 패키지들의 요소를 표현한 다이그램이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그램은
컴포넌트 구조 및 컴포넌트 내부 구조 및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컴포넌트 다이그램의 구성 요소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제공 인터페이스, 요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포트, 그 다음에 조립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립 커넥터는 소켓 모양이니까요. 이 컴포넌트 다이그램을 그릴 때그 구성의 각각 구성의 모양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모델링의 마지막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입니다.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팅 하드웨어 시스템 간의 즉 시스템 아키텍처 내부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간의 관계를 표현한 거다. 즉 배포를 했을 때 시스템 간의 관계를 표현한 거다. 구성 요소는 노드가 있고 컴퓨팅 자원을 나타내는 물리적 요소,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물리적 형태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아티팩트라고 표현하고 어떤 자르 파일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상세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관관계와 의존관계. 연관관계는 실선이고, 의존관계는 점선인 화살표로 표현된다는 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적 모델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적 모델링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트 다이그램입니다.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오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즉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 변화를 나타냅니다. 초기 상태에서 대기로 자료 처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 수신이라는 단계로, 수신이라는 상태에서는 또 안에 어떤 상태로 움직인다. 이것처럼 상태 중심으로 표현된 것을 스테이트 다이그램이라고 하고, 액티비티 다이그램은 동적 다이그램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다이그램은 액티비티와 활동과 활동 간의 제어름을 보여주는 워크플로우 다이그램이고요. 구성 요소로서는 액티비티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액티비티 간의 제어의 흐름, 트랜지션, 그 다음에 디시전,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디시전, 그 다음에 포크 조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어의 흐름을 나누거나 합치는, 여기는 합치는 것밖에 없지만 제어의 흐름을 나누거나 합치는 역할하는 구성 요소가 포크 조인입니다. 그 다음에 스윔 레인, 우리가 스윔 레인 하게 되면 왜 수영장을 가면 레인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윔 레인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스윔 레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플로우는 개별 오브젝트에 대한 이 플로우, 이것을 오브젝트 플로우라고 합니다. 액티비티 다이그램은 보통 실무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의 흐름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다이그램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다이그램은 UML 1.1점대 버전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했고요. 2점 버전으로 오면서 커뮤니케이션 다이그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협업 다이그램이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콜라보레이션과 그 다음에 시퀀스, 그 다음에 인터랙션 다이그램은 전부 다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다이그램인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콜라보레이션 다이그램은 객체들 간의 전체 조직과 상황, 공간에 대한 배열을 표현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시퀀스 다이그램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배열을 표현합니다. 즉, 시퀀스는 시간에 따른 순서다. 콜라보레이션은 상황과 공간에 따른 배열이다. 그 다음에 인터랙션 다이그램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시퀀스 다이그램은 객체 내부의 메소드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서 인터랙션 다이그램은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ML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적 모델링에 해당되는 다이그램, CAPCD,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에 대한 USNCSI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